봤었던 물고기랑 전혀 틀린 물고기. 야, 아니죠. 어? 이거는 에피타이저입니다. 본 요리, 본 요리 할 거 있어요. 진짜 기절할 것 같아. 그렇죠. 자, 옆 사람 좀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. 쓰러지거나 이렇게. 않게.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. 네. 놀라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. 아유! 아유! 사진 찍으세요. 가운데 서봐. 자, 들어봐. 사진 찍으세요. 들어봐. 더 높게 들어봐. 얼마나요? 키만큼. 얼마나? 어, 들 수도 없어. 30cm도 안 남아 밑에. 야. 이것도 진짜 큰 건데. 너무 무거워. 무릎퍼. 무릎퍼. 무릎 그게 뭐였죠? 이름이? 우담바라. 아니. 우담바라 뭐야? 이름이? 우담바라. 아니. 우담바라 뭐야? 우담바라 꽃이 이름이잖아. 쿠바 무슨 쿠바인데? 바로 쿠바. 바로 쿠바. 바로 쿠바. 바다 바다. 바라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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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려. 바라쿠다하고 부르포. 와, 한번 올려놔봐요. 올려놔봐요. 이건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명입니다. 한 명. 나 혼자 들으니까 너무 무거워. 와. 솔직한 마음으로 딱 잡아보니까 우리 다 못 먹겠어. 남을 거지. 정법 역사상 다 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. 정말로. 정말로. 정말 이 정글 식구들이 다 같이 회식할 수 있는 배부르게. 근데요 오빠, 이거 농포는 어떻게 먹어요? 이거 바베큐에서 먹어야지. 날씨 좋으면 통구이로 해서 먹고 싶었는데 통구이로 하면 모든 스태프들 다 싫어하실 거예요. 그쵸? 내일 아침 9시 반에 이걸 정말. 근데 그냥, 손질하는 데만 진짜 엄청 걸리겠다. 손질하는 이건 해체. 이거는 해체. 아니 이거는 고기 지금 배 따는 게 아니에요. 돼지 잡는 거예요. 제가 잡아볼게요. 정말로. 예, 네, 이건 돼지 잡는 거예요 지금. 맞아 맞아. 잔칫날이야 잔칫날. 비늘이 없는 선수들. 거세는 게 중요해. 살이 뭐 붙어 있어. 근데 동물 가지고 없는 거. 우리는 잡아도 여기서 최고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. 달아? 짜겠지. 달아요. 달아? 진짜? 예. 그래, 진짜 맛있는 거. 그 진짜 맛있는 거. 와, 이게 다 살코기입니다. 아, 살코기예요. 이거 돼지 한 달이에요. 와, 아, 살코기예요. 이거 돼지 한 달이에요. 와, 대박이다. 이게 그냥 한쪽 면일 뿐이라는 거. 지금 나 여기서 고생하는 동안 사나귀 쉰다고 지금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있을 텐데 봐라. 부럽지? 부럽진 않을 것 같아. 니네 별로 사이 안 좋지. 아니 제가 엄청 좋아요. 이거 정말로 포식하겠다. 요것만 딱 지금 무슨 확대해서 찍는 줄 알겠다. 그 지느라니까 손바닥만. 수영하다가 저 지능으로 쌈때 맞으면 진짜 아프겠대요. 쌈따는 거예요? 한두 번이냐고. 그 유행어가 원래 있었던 거야? 아니면 아니에요. 병만이 형 이제 가끔씩 이래요. 막 야 양반아 이게 한두 번이냐고. 근데 그렇게 있어요. 근데 이 잘하잖아. 뭐 힘줄 때 맨날 이래요. 합친 건데 입에 짝짝 붙네. 아 이거 이번에... 얘들 다 따라오고 다녀서 선생님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어. 야, 너 왜 숙제 안 했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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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 번이냐고 막 도대체 그럼 진짜. 너 칼 있지? 같이 버리는 거지. 아, 진짜 어마어마. 잘라보고 싶어.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. 그렇죠. 절대 그때 생선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. 이 머리 거기가 한 10인분 나올 것 같은데? 우와 이거 봐. 와 이 머리. 짐스. 야 구우면 돼. 여기가 원래 여섯 마리. 고생하신분들을 위해서 정말 걱정이 되는 건데 생선 초가리를 다 잡았는데 코스로 나오는 스테이크 덩어리 그러니까 3인분이 나왔어. 이게 아가미. 이빨 같아. 이게 다 이예요. 되게. 아니 이거 왜 고기 있지? 되게 나.
군대에서 크게 그린 거 있거든요. 그거 하나만 해도 매운탕